그 선생님이 강의할 때 여러 번 학생들한테 느끼는데, 그 한국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늘 느끼는 건데, 한국 학생들은 이중부정 있지? 이중부정.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부러지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연습이 필요해. 이번 퀘스트는 이중부정이야. 이중부정이면 그 매우 강한 긍정이라는 거 알고 있지. 읽어볼게 봐. 여기. You 스트레스가 없으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삶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You 스트레스가 없으면 삶에서 우울해지고 삶에서 의미를 못 느낀다니까. 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저거를 강조하는 표현이야. 그럼 여기에서 병렬구조 end 있잖아. 여기 end. 어? 여기 end에서 병렬되고 있는 거는 depressed하고 nothing이 병렬이니까 abundance가 아니라 nothing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 뒤에 있는 문장에서도 선생님이 주어를 가로묶을게. Not striving for goal, not overcoming challenge, not having a reason to wake up in the morning. 이게 지금 주어인데, 주어 전부 다맨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not이 들어가 있어. 이세 가지를 안 한다면 우리에게 데미지를 줄 거예요, 이거야. 이중부정 느껴져? 시작. Striving for goal을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손상이 가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얘기냐면 Striving for the goal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중부정에 의해서 그걸 강조하는 거지. 이것도 챌린지를 극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데미징하단 얘기니까 오버커밍 챌린지를 해야지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 그게 없다면 우리에게 데미징을 준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지.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유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뭔진 몰랐어도 그 바로 뒤에 있는 문장 속에 똑같은 이중부정을 써서 you stress라는 것의 예문 1, you stress의 예문 2, you stress의 예문 3을 통해서 이 단어 뜻이 무슨 뜻인지를 마치 영영사전에서 찾았을 때, 영영사전은 영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한 거잖아. 여기서 쓰인 이 you stress라는 단어 뜻이 무슨 뜻인지를 그 뒤에 있는 문장에 동일한 이중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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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부정에 의해서 you stress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뒤에서 우리는 영영사전 속에 있는 영어 의미처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이중부정이 두번 겹쳤다라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를 영영사전에 있는 의미처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도 내가 말하고 싶지만, 이번 캐스트에서 꼭 말하고 싶은 거는 이중부정을 선생님들의 설명이 아니라 본인이 시험장에서 딱 봤을 때, 아, 이거 이중부정이네. 한 문장에 두 번의 부정에 의해서 특정 단어나 특정 구를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수험생한테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 봐. 여기 보세요. Without you stress에서 요거 부정이지. 그래 안 그래?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 늘 찾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왜냐면 이중부정이 워낙 자주 나오니까. 무엇이 이중부정에 의해서 어느 단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지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메가스타디 선생님 그 페이지에 자료실에
이중부정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내가 100문장을 해석이랑 문장 해석, 문장 해석을 올려줄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연습해야 돼.